자, 그러면 이 위에 줄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더 만드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은 흔히 말하는 인서트 혹은 비로를 쓰는 경우죠. 인서트라는 건 중간에 다른 화면을 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여자분이 언덕, 어디 높은 곳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 장면 중간에 음식, 장면을 넣으면 이 여자분은 지금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사람이. 이게 이제 바로 유명한 몽타주 이론 중에 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렇게 장면 중간에 다른 장면을 넣는 것을 인서트라고 하고요. 비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서트로 넣기 위해서 따로 찍은 장면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줄 위에 다른 줄을 한번 넣어볼까요? 어떻게 넣느냐고요? 뭐, 너무 간단하죠? 예. 라이브러리에서 장면을 선택을 하고, 이걸 잡아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아 끌어내리면 전체 화면이 내려오니까, 여기서 인,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 이렇게 찍고, 잡아 끌어내려오면, 예. 내려오면 되는 거죠? 뭐 지금처럼 자꾸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물론 있겠죠? 예. 여기 지금 인점, 아웃점 찍혀 있죠? 무슨 방법이냐? 예, 뻔합니다. 여기 내려 보시면, 우리 요거 많이 썼죠? 여기 보면 2. 요건 조금 이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지금 쓰는 방법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걸 누르면 예, 이렇게 위로 얹혀집니다. 그림이 그렇게 생겼죠? 예. 단축키는 뭐냐? Q입니다. 그러면 화면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기네요. 예. 예, 뭔가 먹을 것을 찾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예. 여자가 갑자기 배가 고파져 버렸죠. 예.